그럼 우리 청장님 질문 좀 이따가 술을 하고 제가 그럼 모두 발언을 간다. 또 아까 우리 최 이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6년 만에 이렇게 열린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도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특히 오늘 찍고 있습니다. 언론들 더 많은 소통하고 도민들께도 총 지출 증가율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등수를 먹이는데 우리 한국이 28등에서 47등으로 그는 미래 문제가 아닌 현재 문제로 닥친 기회였습니다. 기후 위기에 있어서는 모두하고 제 모두 말씀하고 답변하겠습니다. 한 시를 설에 붙이면서 쪼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끌고 왔던 중요한 정책방인 국토균형발전과 민선지사에서 경기 북부 뚫렸지도 명치가 될지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도 있습니다. 교통수단도 버스와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에서는 없어져야 할 아주 퇴행적 행태라고 생각을 해서 개탄스럽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한 주제만으로도 한 시간 이상 터치 이렇게 보상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1948 최근에 그 11월달에 만나고는 이제 도내 이제 그 소재한 중소기업들 거의 제조업 비중 굉장히 높은데 그 당사자들이 사과 반성은 없었고 그 제대로 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금 지원 외에 어떤 오중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심각한 게 저출생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거의 다섯 가지 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국제 정치, 세계 경제, 기후 위기, 기술 진보, 저출생 그 의정서에 의향서에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